안녕하세요. 레플리카룸 TV의 훈.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벙커입니다. 네, 벙커님입니다. 네. 저희가 대망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네. 이렇게 보고 나서 네. 또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먼저 축하를 해주셔야 돼요. 네? 제가 축하는 이미 네. 리오풀이 네. 뭐 로고가 달린 옷을 입는 걸로 네. 정말 축하드린다는 걸. 아니, 뭔가... 아스날 팬으로 반 지금 뭐지? 리버풀 돌아서신 거예요? 대신 때리고?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뭐 챔피언스 리그이다 보니까 네. 저는 아니고요. 격에 맞춰서 네. 이렇게 또 몸과 마음을 통해서 네. 저번에 좀 진실성이 부족한 것 같았어. 아니, 내년에 바뀔 것 같은데 리버풀 팬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조가 있습니다. 아스날 끝까지 정말인가? 갈 거고요. 네. 딴 게 아니라 네. 뭐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나 기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정말 네. 재미가 없던 결승전이다. 재미없었었나요? 저는 사실 졸이면서 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한 또 반대되는 이야기 그리고 또 저희들의 네. 리뷰의 시각으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 드릴 건데 그래서 오늘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리오프라고 토트넘의 네. 결승전에서 네. 승리하신 걸 축하드리고 리오프들로서 예, 예. 뭐,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제 3지역에서 이렇게 네. 펼쳐진 뭐 3수였나요? 2수였나요? 네. 이 그 몇 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우승했다는 게 이제 예, 예. 유럽 챔피언스 6번 우승을 해서 네. 대단한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 다음으로 아 AC밀란 아닌가요? AC밀란 다음으로 그 3위 6회 우승으로 네. 바르셀로나도 도달하지 못한 곳에 이제 리버풀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 클럽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너무 리그 우승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뭘요? 리그 우승에 대한 못하는 보상으로 팬들에게 가끔 주는 하느님의 선물이 저 기독교는 아닙니다. 뭐 종교인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네, 챔피언스 리그 우승 이런 거라고. 네, 그래서 네. 그 경기 뭐 간단하게 총평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리버풀 팬이 아니시거나 네. 예를 들어 소트넘을 열렬히 응원하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지루한 경기죠. 네, 약간 지루한 경기. 임팩트가 없다. 네. 경기적인 그러나 리버풀 팬 입장에서 보면 초반에 너무 빨리 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잘 지키고 우승을 할 건지에 대한 조마조마함이 0대0 경기보다 오히려 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0대0 무승부로 계속 이루어지는 경기랑 1대0을 지켜야 된다는 상황에서 리버풀 팬들이 혹시라도 실점을 하지 않을까, 특히 손흥민의 실점을 하지 않을까, 그거를 보는 거는 굉장히 조마조마하죠. 90분 내내 뭐 정말 뚫리면서 봤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런 네.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리버풀 팬이라서 네네. 또 실점에 대한 우려가 더 있지 않았나. 물론이죠. 그러니까 리버풀 응원을 하고 간절히 바라는데 그게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골을 넣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나요? 아니면 슬퍼야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손흥민 선수를 되게 좋아해요. 네. 좋아하는데 어쨌거나 적으로 만난 상황이고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손흥민의 발끝이 공만 가면 불안한 거예요. 아, 아놀드가 과연 적절히 제어하냐, 반다이크가 제어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매 순간순간 노심초사고 보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런 걸 느꼈던 네. 게 그 밀집된 구역에서 전반에도 네. 공을 잡고 드리블 하는 모습이 매우 경쾌하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그 초반에 손흥민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보면서 골을 넣을 수 있겠느냐는 그런 사실 생각을 그렇죠. 가지고 경기를 보고 있어요. 반면에 리버풀의 공격력이 상당히 둔화가 된 게 문제였고 피르미누가 굉장히 부진하다는 거가 드러나서 문제였었고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은 뭐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고 네. 그걸 하나하나씩 이렇게 따져서 한번 보죠. 네, 그래서 네. 일단은 맨 처음에 봐야 될 게 네. 선발 라인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뭐 말이 많았었죠. 네. 제일 말이 많았고 저희도 뭐 그걸 영상을 찍었기도 네. 했고 뭐 사실 리버풀 쪽은 이미 어느 정도 고정된 픽스된 그런 네. 선수 그대로 라인업이 나왔어요. 있었고 네. 시즌 베스트가 그대로 나왔어요. 시즌 베스트가 나왔으니까 문제가 없다. 토트넘 네. 측에서 보면 네.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제 케인의 컨디션이 이제 문제는 곧 상관이 없고 네. 무조건 컨디션 좋으면 그 이제 케인이 나올 것이다. 네. 그래서 케인이 나왔고 네. 이제는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게 네. 그래서 세 골을 넣었던 모우라가 이 못 나왔던 걸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결정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케인과 손흥민을 놓고 비교하는 게 그 영상 제목이 뭐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네. 그 케인과 손흥민을 두 명을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두 선수 정상 컨디션인 경우에는 당연히 첫 번째 초이스 누가 한 명을 고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케인 쪽으로 가는 거고 둘을 고용한다 그러면 시즌 성적으로 당연히 손흥민과 케인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포체티노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모든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코칭 스텝과 검토한 결과로 케인을 기용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케인의 제가 그 앞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경기가 가능한 상황에서 정상 컨디션의 7, 80%만 돼도 기용이 될 거라고 얘기했던 거는 맞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맞았죠. 네, 다만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케인이 충분히 준비가 안 됐음에도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기용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기를 할 수 있는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컨디션이 7, 80%까지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케인이 기용이 잘못된 거죠. 두 번째, 손흥민과 모우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케인이 없는 경우엔 두 옵션이 공격이 계속을 했고 좋은 결과를 계속 얻어왔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특히.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왜 모우라를 제외시켰냐? 공격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았냐? 그리고 모우라가 62분경에 투입이 됐나? 그렇죠. 그래서 또 투입이 됐는데 문제는 모우라를 늦게 투입을 한 거는 분명히 패착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패착이 예, 뭐 포제티노 쪽에서 보면 왜 4-3-3으로 해서 모우라를 그 왼 오른쪽 그다음 손흥민 왼쪽 가운데 케인 이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봤고 근데 굳이 거기에 윙크스를 끼워넣을 필요가 있었었나? 그게 많이 좀 의문인 것 네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서도 일단은 저희가 이 지금 스타팅 라인업과 결과를 보거나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네. 공격을 토트넘이 유지해야 되겠지만 말 그대로 수비적인 측면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게 네. 아마 포체티노 감독이 뭐 데이터라는지 여러 걸 봤을 때 네. 자기 팀이라는지 리버풀의 공격력 이런 걸 뭐 시즌을 다 리뷰를 해봤겠죠.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투톱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전히 좀 않나. 의문인 게 네. 리버풀은 어쨌든 맞불 작전으로 시즌 베스트를 넣고 그 마누라 라인이 가동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피르미노도 제가 봤을 때 멘탈리티, 그 사이콜로지컬한 문제라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몸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피지컬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쨌든 마누라 라인이 투입됐다는 건 공격력 극대화죠. 아 누가 봐도 그렇죠. 그죠? 근데 가장 골을 많이 넣었죠. 네, 포체티노는 이게 수비 위주의 전략을 펼쳤던 건지 아니면 선수비 후역수비의 전략을 갖고 있었던 건지 그게 애매해요. 저도 그게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네. 게 그러니까 윙크스라는 존재 자체를 넣었다는 네, 네. 게 네. 왜냐면 수비력 중에서 강한 와냐마란 키도 있고 아니죠. 그러니까 윙크스가 토트넘에서 가장 지금 주목받는 거는 그 토트넘 내부에서 뭐 출전 경기가 많지는 않지만 네. 올 시즌 28경기인데 패스 성공률이 87%가 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빌드업에서는 필요한 선수라고 보고 경기를 그러면 안정된 그 빌드업으로 해서 리버풀을 공략을 하겠다 이런 전략이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효율적이지 못했잖아요. 제대로 능력을 뭐 저기 최근에 좋은 경기를 펼치지 못했으니까 출장 수도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게 패착인 거라고. 그게 확실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같아요. 클럽은 시즌 베스트로 가장 많은 경기를 치렀던 선수들 위주로 다 투입이 돼서 경기를 치러냈고 포체티노는 약간의 변화를 준다고 해서 변화를 준 건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윙크스의 60분 동안 기용은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선발 라인업을 가지고 이렇게 좀 토트넘 쪽은 달랐다 이야기 해봤는데 네네. 이 선수와 매치업은 어떻게 보셨어요? 경기 전에 그러니까 리버풀 쪽에서 나왔던 얘기들의 네. 가장 큰 뭐 매치업은 이제 해리케인하고 버질 아니면 손흥민과 버질에 누가 잘 막을 수 있냐 당연히 그렇죠. 버질 쪽이 버질 저기 뭐지? 그 경기 최우 선수를 됐어요. 맨 오브 그렇죠. MVP로 뽑 맨 오브 매치였나? 뭐 뽑혀서 잘 막아냈고 잘 막아내 선방을 했으니까 잘 좋고 살라와 베르통원의 맞대결에서는 베르통원이 앞섰다고 보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살라가 계속 네. 그러니까 슈팅을 때리기보다는 네. 이미 드리블하나 공간이라든지 몸으로 할 수가 없어서 네. 등을 지고 패스를 했던 장면이 한 여러 번 그러니까 리버풀 있어서. 내부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매치업에서는 뭐 거의 누가 더 우세하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매치업된 플레이어들 사이에는 살라와 베르통원이라면 베르통원 승. 그 다음에 뭐 이제 사이드 우세이가 그 리뷰를 그 하지를 못해서 사실은 아까 프리뷰죠 프리뷰를 리뷰를 못했는데 사실 프리뷰에서 우세이가 중점적으로 볼 부분들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지만 사이드 백의 문제예요. 그쵸. 트리피어와 데니 로즈가 강하냐 아니면 아놀드와 로버트슨이 강하냐 이 문제였는데. 그렇게 했을 때 매치업에서 누가 강하냐 그러면 로버트슨과 로저인데 둘 다 그 결승전에서 큰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량을 못했다고 네. 실수들이 둘이 네.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아놀드가 성장을 해서 올해 이 아놀드가 초반에 손흥민을 잘 체크를 한 거는 아놀드 쪽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정도. 네. 그 다음에 GK는 둘 다 너무 잘했어요. 요리수도 잘했고 베커도 뭐 베커 없었으면 우승 못했을 수도 있죠.
저도 그거는 느껴요. 마치 조연을 보는 듯 샀어요. 몸이 정면으로 다가와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뭐 다른 분 어디냐 할지 모르는데 네. 카리우스의 잔재가 너무 강력하게 남아있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요. 네. 올 시즌 내내 그 알리송 쪽으로 백패스가 나간다면 알리송이 빠르게 그 키퍼를 공을 잡으면 백패스를 빠르게 처리하는 선수가 아니어서 그 좀 여유있게 하는 늘 조마조마해요. 네. 그러니까 실수가 일어날까봐 그러니까 리그오프는 그 포지션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늘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뭔가를 실수할까봐 시즌 내내 EPL 경기에서도 알리송이 그 의외로 빠르게 공을 잡으면 반응을 하지 않고 발로 차내는 경우가 또 되게 많아요. 많아요. 발로 패스를 하거나 네. 같은 것도. 그래서 늘 불안했는데 어쨌든 결승전에서는 뭐 잘 방어를 해서 특히 보통은 위급 상황에 대해서 이 펀칭을 해서 공을 많이 밖으로 쳐내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근데 알리송은 그날 캐치가 많았었어요. 캐치도 그렇고 안정된 캐치가. 펀칭에 대한 클리어링도 괜찮았던 네. 것 같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공을 잘 잡아냈기 때문에 침착했다고 해야 되나? 제가 경기론 보다 느껴지게 원래 침착한 선수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알리송 베커를 데려온 거는 어쨌든 신의 한수 신의 한수였던 것 같아요. 올 시즌뿐만 아니라 클롭이 데리고 와서 기용을 하고 있는 살라 로마에서 살라 그 다음에 뭐 모나코에서 파비뉴 그리고 마네 사우스 마네 그 다음에 분데스리그에서 데려온 마티비라든지 뭐 피르미누 이런 조합은 사실은 클롭이 독일 감독이 아니었으면 아마 상상하기 힘든 스쿼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건 저도 그렇습니다. 전혀 의외의 선수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버즐 같은 경우도 아무리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네, 이제 네. 사우샘튼 뭐 거쳐가지고 아 최고 선수 결국에는 사우샘튼이 아니라 리버풀에서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파비뉴 같은도 그렇고 피르미르미라도 마찬가지고 여러 선수들이. 아 파비뉴 정말 그 챔피언스 리그의 히어로죠. 제가 보기에는 숨은 히어로 중에 한 명이 마티 파비뉴라고 보는데 그 중앙에서 토트넘 공격수가 들어오거나 바르셀로나전에서도 가운데를 밀집해서 숨통을 딱 끊는 역할들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잘 이제야 비로소 잘 조합이 맞아떨어진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 이제 손발이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계속 맞춰오다가 드디어 이제 팀워크라는 게 생긴 부분이겠죠. 네. 그렇게 선수의 라인의 매치업은 저희가 네. 설명을 좀 말씀 리뷰했던 대로 어떤 부분은 잘된 부분도 있고 네네네. 예상치 못하게 또 못된 또 부분들 근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공격보다는 수비를 잘하는 쪽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왜냐면 단판에 승부였고 승부에 맞춰서 양팀이 그런 부분을 잘 준비했다고 작년 결승전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요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경기가 원래 재밌는 경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죠. 많지는 않은데 또 의외의 변수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기는 리버풀로서는 운이 따른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게 일단은 첫 골부터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골 장면이 그런 경기죠. 그러니까 마네가 그 일부러 맞추지 않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마네는 올 시즌에서 정말 많이 달라진 선수가 제가 보기엔 마네예요. 침착함이 좀 침착함이 많이 굉장히 늘어서 박스 근처로 가서 이걸 돌파를 할 것이냐 패스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유가 생겼고 그건 정말 맞는 거예요. 네, 옛날 같은 경우에 치고 들어가서 네, 때리거나 이랬을 때 치고 들어가서 살라와 마치 두 선수가 서로 득점 경기를 한 팀에서 네, 그리는 그런 인상이었다가 지금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마네의 플레이 변화가 너무 좋았는데 그 상황에서 굳이 안쪽으로 더 치지는 않고 잘 맞는 거죠. 네, 했는데 그게 손에 맞아서 초반에 일찍 득점을 한 게 리버풀로서 경기를 물론 이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승점이 결승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결승점이 됐는데 그 승점이 리버풀 향후에 89분의 경기 나머지 경기를 다 망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좀 설명을 들어봐야겠는데 토트넘이 경기를 더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부에서 이제 그 이기는 거는 타이틀은 리버풀이 가져갔잖아요. 리버풀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경기는 토트넘이 더 잘하고 리버풀은 경기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리버풀 팬이지만 경기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게 그 1분 만에 득점을 하고 나서 리버풀 선수들은 어쨌든 머릿속에 아마 이게 행운이 따른다는 걸 느꼈을 거고 행운이 따르는 경우에 자칫 잘못했다가 그 행운을 놓을까봐 선수들이 굉장히 조심해지는 거죠. 야, 이 행운을 놓칠 수 없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작년에를 다 겪었던 선수기 때문에 작년 결승전을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이게 기회가 있겠다. 왔을 때 여기 이 기회는 자기들한테 보면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순간에 전부 다 머릿속에 그래서 클롭이 지시에 의해서 경기가 그 리버풀 경기 템포가 쭉 느슨해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경기를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가는 거. 그게 어떻게 나왔었냐면 수비수에서 공이 클리어링 되는 상황들이 전부 다 그냥 걷어내는 거예요. 엄청 그건 아직 기억나긴 해요. 사이드에서는 엄청 걷어내긴 하더라고요. 로버트슨, 아놀드 뭐 누구 잡으면 전부 다 공을 걷어내고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최전방과 최후방 사이에 공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리버풀이 마치 역습을 하는 팀처럼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을 하더라도 공격수 쪽에서 전방 포드 마누라 라인이 가더라도 핸더슨과 바이날둠 정도가 올라가서 다섯 명 정도가 공격해서 나머지는 하프라인 넘지 않는 식으로 안정되게 수비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네, 저도 그 네. 이제 그걸 좀 많이 봤던 장면이 네네. 이제 반다이크라 마티비 클리어링을 해내는 순간 네. 모든 거의 토트넘 공격수들이 네. 잡혀 있었어요. 아니 또 마티비 경기라는 버즈의 헤딩 클리어 우리 네네. 마티비 1대1로 케인을 잡았던 거라는 선명히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잘 됐던 것 같고 근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잘낸 거고요. 경기 내용 과정에서는 상당히 리버풀 팬 입장에서 보면 원래 리버풀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경기 내용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그래서 재미가 없었죠. 치고받고의 그 특유의 리버풀의 리듬이 없죠. 아니라 말 그대로 네네. 진짜 지키기 위한 네. 철저하게 지키기 위한 선수들 개개인이 그 과정을 잘 인식하고 그래서 아마 이길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선수들이 동일한 공동체 목표의식 근데 이 경기를 반드시 1점이든 2점이든 막아서 이겨야 된다는 공격체에서. 저도 그걸 느끼긴 했어요.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 골을 넣어야긴 하지만 리버풀 선수들의 그 지켜야 한다는 그 암묵적인 그래서 그게 있더라고요. 저 통계를 보면요.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점유율 상에서도 당연히 65대 한 35로 토트넘이 앞섰던 경기였고 그 다음에 점유율 상에서도 점유율은 그래서 그다음 패스 성공 횟수에서도 리버풀이 패스를 400번 정도 하고 270번 정도 패스를 했나? 네, 270번 맞아요. 정도의 패스에 160회 정도의 성공률, 패스 성공률이 68%예요. 62%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클롭이 치른 경기 중에서 이겼건 지겼건 패스 성공률이 160회 정도의 그렇죠. 컴플리트가 160 정도고 성공률이 한 62% 경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공을 잡았을 때 패스를 연결시키는 것보다 뭐 다른 부분에 치중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된 패스가 계속 이어져야만 빌드업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골을 넣는데 공을 잡으면 클리어 해내기 바쁘거나 뭐다른에게 바쁘거나 그런 걸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토트넘이 압박이 심해서 그랬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토트넘도 그 수비수 라인들이 트리피어나 로즈 쪽에서 실수가 어느 정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뭐 그 깡의 뭐 빌드업이나 그런 압박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거 같은데 그럼 거기에 좀 더 따져봐도 그런 실수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경기 같아요. 제가 많이 나왔죠. 근데 그러니까 뭐 62%의 패스 성공률이라는 거는 사실은 38%의 패스 실패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선수가 10번 패스하는데 6번만 성공하고 4번 정도가 실패한다 그러면 경기 완전 망친 경기죠. 그러니까 뭐 프로레벨에서 뭐 프로레벨 퀄리티, 수 없는 퀄리티가 좋은 경기라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죠. 거기에 덧붙여서 경기장에 대한 것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그런 경기장 요소가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경기 당연히 있죠. 그 완다 메트로폴리탄인가요? 그 경기장이 그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장이에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장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경기장에 이렇게 피치가 있으면 이쪽에 그 택시칼 에어리어가 있고 그 뭐지? 축구 전용 경기장이긴 하지만 관객이 팬 그러니까 관중석과 그게 좀 넓게 이렇게 포진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엔필드라든지 완전 축구 완전 전용 경기장에 비해서 좀 넓다는 거죠. 사실은 거잖아요. 이제 그 경기장에서 들어갈 때 저는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유리하다고 봤었어요. 왜냐하면 토트넘은 18, 19 시즌을 웸블리에서 대부분 다 치렀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웸블리도 그 종합 스타디움처럼 해서 일반 그 축구 전용 화이트 하트레인이라든지 엔필드 이런 조건과는 다르게 전용 구장이긴 하지만 사이드 쪽에 굉장히 그게 넓습니다. 웸블리도 콘서트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경기장의 적응력에서는 토트넘도 앞섰다고 봤고 그래서 점유율 상에서도 과거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봤었고요. 그래서 선수들이 크로스패스를 할 때 공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았죠. 계속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장면들 나온 대부분의 이유가 피치에 대한 적응이 문제가 있었다고 봤고 거리감에 대한 거리감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봤고 두 번째는 피치의 그 물의 상태 그러니까 휴미디티를 해서 경기장 전에 물이 어느 정도 충분히 적셔져 있어야 되는데 습기 정도를 말하죠 그라운드 그날 경기에는 온도가 30도였고요 그 다음에 피치 내, 경기장 내 습도가 15% 밖에 안 됐어요. 그 15%는 보통 프리미어리그 경기나 EPL 경기나 아니면 EPL 예를 들면 영국 내에서 경기를 치를 때 습도가 보통 한 50에서 70% 정도 되더라고요. 50에서 70 정도 되더라고요. 다른 경기를 제가 확인을 봤는데 챔피언스 리그 뭐 바르셀로나 뭐 리플 했던 거구나. 경기장이 굉장히 건조해서 선수들이 플레이를 할 때 패스를 내거나 할 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감각과는 꽤 많이 달랐었을 거예요. 지금 경기를 보면서도
생각보다 너무 건조해서 제대로 된 경기가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 그 경기장 상태가 리버풀 쪽에서 크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어. 물론 토트넘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토트넘은 경기장 전체 구조나 이런 쪽에서는 웬블리와 비슷한 차원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었었고, 대신 리버풀은 앰필드랑 너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장 잔디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불리하다고 봤었고, 결과적으로도 뭐 점유율이라든지 패스 성공률에서도 다르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두 팀에 똑같이 가해지긴 했지만 네, 아무래도 네. 이제 환경적인 그런 많이 경험을 한 토트넘 쪽이 약하는 점이 더 유리하다고 봤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네, 네, 네. 근데 거기에 이어서 본 게 경기가 90분 동안 이렇게 펼쳐졌는데 네. 전 이 흐름에서 이제 선수 교체라는 권한에 대해서 감독들이 실행한 부분이 네, 네. 좀 많이 이번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조금, 아. 정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포체티노가 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저희가 보기에도 네. 그 선수 교체라는 부분에서 네. 좀 영향이 크고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다고 해야 네. 할까요? 왜냐면 좀 더 재밌는 경기 아니면 토트넘이 좀 더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리버풀 팬 입장에서 모우라를 교체하지 말라고 빌죠. 그거는 맞는 말이죠. 네. 왜냐면 공격력이 좀 컨디션이 좋았던 민크스가 전혀 안 되고 케인이 경기 딱 시작하고 나서 한 10여 분 동안 보여준 움직임이 별로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리버풀 팬 입장에서는 리버풀은 피르미누를 빨리 빼야 된다고 봤었고 저 제 생각에도 저는 3자 입장에서 보는데 네. 피르미누가 아예 내가 움직임이 없으니까 아니어서. 네. 아예 움직임이 없으니까 피르미누를 빼야 된다고 봤고 그 다음에 그 토트넘은 초반 일찍 실점을 다 했기 때문에 그 경기 같으면 제가 감독이라고 만약 치면 어차피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선수 교체 카드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봤어요. 저도 그 생각이 좀 있긴 그거는 했어요. 10분 전반 10분이든 전반 20분이든 바로 만회를 하는 상황으로 넘어가서 할 수 있는 공격수를 다 투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묘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대5로 이제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거든요. 리버풀이 이미 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네. 이제 쫓기는 입장인 거잖아요. 완전히 쫓겼죠. 완전히 쫓기는 네, 입장에서 완전히 그게 이제 보였는데 네. 말 그대로 그때 토트넘이 해야 되는 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도 선수 교체를 좀 더 공격적으로 단행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네. 좀 너무 많이 남아요. 네. 첫 번째 교체가 누구였죠? 첫 번째 교체가 해리 윙크스. 해리 윙크스였죠. 그러니까 윙크스는 네. 처음 문제가 되었는데 윙크스를 또 모라 투입이 66분인가요? 66분에 이렇게 투입.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경기 그러니까. 3분의 2가 지난 다음에 놓고 그 다음에 요렌테를 넣은 건 82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리버풀의 3사 입장이더라도 네. 그러니까 리버풀은 반대로 오리기를 58분에 피르미누로 바꿨습니다. 네. 그거 보면서 후반 들어가자마자 바로 바꾸고 후반 들어가자마자 바꾼 거나 마찬가지 네. 이제 경기 상태를 한 번 더 보겠지만 네. 바로 보자면 아니면 바꾸겠다는 네. 플랜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지고 있었는데 플랜 B라는 게 이게 너무 느렸던 게 너무 아니세요? 느렸어요. 너무 대응 반응이 너무 느려서 사실은 저 입장에서 보면 리버풀 팬 입장에서 보면 아 잘 그래 그대로 끌고 가라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네, 끌고 가 너희들 뭐 뭐를 안 넣고 저 정도 손흥민만 충분히 막으면 손흥민 쪽만 막으면 되겠다고 했는데 손흥민 정말 잘했어요. 제가 적이긴 하고 뭐 하지만 물론 뭐 그 팀 내 최고 총점을 그 평점을 공격수로 받았는데 뭐 그 손흥민으로 골 갈 때마다 조마조마했었으니까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후반전에도 네. 슈팅을 했는데 네, 알리송이 네. 어렵게 쳐냈거든요. 네. 진짜 누구든지 손흥민은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손흥민 쪽으로 공만 가면 가슴이 철렁철렁이라는데 손흥민 문제가 아니라 모우라가 그 앞 경기에서 그렇게 많은 활약을 하면 3주의 텀이 있어서 전체적인 리듬 그러니까 클롭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승 이후에 그 네. 인터뷰를 하는데 3주간의 시간이 물론 충분하긴 하지만 그건 휴식을 회복을 하는데 충분한 거지 경기의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데서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많이 운동을 해보시는 분은 아실 텐데 네. 피로도를 푸는 거랑 다르게 이제 네. 경기에 대한 감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경기를 오히려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는 입장에 내가 경기를 뭐 일주일 이상 쉬어봐요. 3주 이상 경기를 그러니까 하려고. 이게 이런 A팀들이 그 3주 동안에 우리나라 대표팀이 왜 가끔 뭐 프로팀하고 경기 연습 경기도 하고 뭐 합숙 훈련을 하고 어느 팀과 연습 경기도 하고 하는데 이 리버풀 첼시는 지난번에 UFA전에 미국 가서 게임하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렇죠. 아 그게 오히려 그럴 수 있나? 근데 이제 리버풀은 왜 그런 뭐 이군과의 연습 경기란 이런 거 없이 이제 훈련만 하고 휴식과 훈련을 반복하면서 왔으니까 리듬이 쉽지 않았다고 봤던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토트넘도 같은 조건이긴 한데 경기의 흐름상 모우라를 그렇게 늦게 투입한 거는 후반전에 바로 투입을 했거나 했었어야 된다고 제 생각에도 윙크스가 전혀 활약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윙크스를 고집하는 게 맞았느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겠죠.